메뉴에 있는 거 다 시켜볼까? 전화를 타요. 네. 미쳐버린. 라면? 미쳐버린. 오늘까지만 먹네. 저것만 더 먹겠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맨날 집에서 밥 먹기 그래서 오랜만에 외식하러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영지도 왔을 때 진짜 맛있게 먹었던 집이 있거든요. 여기다 찾았다. 여기서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엄청 오래됐죠? 집 허름하잖아요. 근데 허름해도 손님들 진짜 많아요. 누구나 찾는 집. 사장님 혹시 죄송한데 식사하는 거 촬영해도 될까요? 그냥 식사하시는 것만 촬영하세요. 네, 제가 먹는 것만. 네, 되게 괜찮을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때 아가씨 여기서 막 죽으시다니까. 맞아? 아가씨 맞아?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육지도에 한번 왔었잖아요. 그때 아침밥으로 먹고 갔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복죽을 먹었는데 전복죽이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제 여기 한번 아침 먹으러 왔다가 오늘 또 다시 왔어. 촬영하러 다시 왔어요. 메뉴에 있는 거 다 시켜볼까? 저거를 타요. 아, 일단은 그러면 성게알 미역국 하나랑요, 성게알 비빔밥 하나랑요, 멍게 비빔밥 하나랑요, 전복죽 하나랑요. 그리고 전복소라 저거 해서 뭐 소짜리로 그냥 하나만 소짜리? 네, 하나 주세요. 하고 그럼 됐어요? 네. 주문 끝났어요? 네. 네,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식당 가서 먹으니까 진짜 편하긴 하다. 요즘 맨날 너무 힘들었거든요. 막 가마솥에 불 붙이랴, 막 가마솥에 막 먹으랴.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어조부로 나오지? 그쵸? 뭐라? 오늘따라 어조부인데 너무나 귀여워요. 성게알을 짜다 주는 거래? 감시나가고 어제부 아주 나 이쁘지 않냐, 이쁘지도 않아서 다 나온다잉. 성게알이 없어가지고 비싸기도 하고. 성게알. 오늘 먹을 뽕 많다. 성게알도 그러니까 성게알 다 캐온 거 가지고 먹은 게 너무 많이 들어간다. 어머니 한 약 너무 맛있어. 성게알 다 먹었어. 감사합니다. 뭐예요? 성게알 두 개예요. 성게 미역국이요? 네. 얍. 이거는 모듬이에요. 네. 요거는 전복죽. 네. 요거는 멍게 네. 비빔밥, 성게알 비빔밥. 감사합니다. 이거는 오늘 잡아온 성게, 성게철이라 시켰어요. 잘 먹겠습니다. 저거로 다 먹는다고. 미쳐버리네. 우와, 성게알 들어간 것 봐. 딱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최고다. 이건 멍게 비빔밥. 사실 멍게는 제가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은데 멍게 비빔밥 안 먹어봤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멍게 와 많이 들어갔다. 제가 멍게 비빔밥 처음 먹어보는데 멍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밥 비빔밥 양념 자체가 맛있거든요. 근데 사실 멍게는 막 그렇게까지 제 취향은 아니라서 저는 멍게 비빔밥보다 성게 비빔밥이 한 몇 배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진짜로. 와, 이 비빔밥에다가 오늘 잡은, 갓 잡은 성게알을 이렇게 다 올려서 와 진짜 맛있다. 쓴맛 없어요. 성게 미역국. 와 국물이 성게가 들어가서 끝내주네. 와 최애 메뉴 전복죽 좀 시켜서.
진짜 맛있어. 진짜 여기도 성결해서 먹으면 맛있을까? 짠. 비빔밥이랑 전복죽 진짜 대박이다. 전복 기름장에 딱 찍어서 너무 길. 이거 소라거든요? 지금 소라도 맛있대요. 꿀소라네. 엄청 부드럽다. 원래 딱딱한데 부드럽네? 성게 너무 맛있다, 진짜로. 아, 뜨거워서 못 먹겠어. 진짜로. 아, 안에 있는 이거 성게 익힌 것도 맛있겠지? 전복죽에다가 이 김치도 맛있다. 김치 하나 딱 얹어서. 다 직접 잡은 거라 그런지 내장 미쳤다, 진짜로. 진짜 맛있어. 그냥 먹어도 맛있어. 전복도 진짜 크게 들어가 있어요, 보실래요? 전복 크기 봐, 전복찌개. 우와. 여기 진짜 해산물 좋아하는 분들 오시면 좋아하시겠다, 진짜. 맛있어. 소라 왜 이렇게 맛있지? 원래 이렇게 맛있지 않은데? 인서이 왜 팔자냐고요? 글쎄요. 전복죽 식어도 맛있어요. 여기 오징어 젓갈도 있다. 역시 중에는 두 개는 오징어 젓갈이랑 김치죠. 아, 오징어 젓갈 맛있어. 이거 죽은 양 많아요. 비빔밥은 양이 좀 적은데 죽은 양이 많아요. 그냥 봤을 때 여기다가 성게 진짜 많다. 어떻게 식당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 맛있다. 치킨 피자도 배달돼요.
그러면 미쳐 버리겠네. 라면은 없겠죠? 라면? 진짜요? 아니, 전복 넣고. 저걸 어떻게 다 먹냐고. 지금 10인분에 라면까지 추가해주고. 라면. 라면 끓인. 라면 먹기로 했어요. 미쳐버리네. 이거 하얗고 이거 빨갛고. 맞아? 카페 나도 돼. 저것도 사진 있어요. 라면 안 먹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라면에다가 자연산 전복 두 개랑 성게알이가 넣으면은 진짜 얼마짜리 라면이니까 달라야겠어. 아, 벌써 먹고 싶어. 빨리. 전복 양 튀기러 가. 뭐가 나왔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봐도 놀랍다. 내가 해주고도 놀랍다. 진짜 크다, 전부. 성게를 조금만. 와우. 10만원짜리 라면. 성게를 풀어서 국물 맛을 진하게. 거의 바다라면이다, 바다라면. 우와. 와. 맛없을 수 없다. 목 딱 끊겨요. 안 질겨요. 미쳤다. 국물 맛. 아, 와, 성게 넣으니까 국물 맛이 다르네. 와, 끝내준다. 역시 라면 한 개는 뭐랄까 되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나한테 라면 한 개야 그건가? 여러분들 그 뷔페 가면은 메밀국수 먹는 느낌인가? 개인적으로 저는 쪄먹는 게 더 맛있어요. 생보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망고 같네. 전복 내장 익혀 먹는 게 맛있어서 여기 담가 먹을게요. 이건 아니다. 네, 또 내가 더 국물 먹어야죠. 숟가락으로 떠먹. 플렉스. 아, 맛있어. 국물까지만 먹네.
넣어주면 더 먹겠는데. 잘 먹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기알 한 사람, 모둠 한 사람. 전북죽, 손기알밥, 멍게밥, 미역국, 라면 6만 원짜리. 혼자 17만 6천 원 먹었어.